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합격 꼭 하셔야 되잖아요. 합격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분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지선 UI명에서는 많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더블 모의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 9월 20일 수요일, 이제 더블 모의고사 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9월 20일, 여기 날짜를 제가, 여기 다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에, 우리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험을 1, 2, 3, 4, 5, 6교시, 이렇게 더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원래대로 논술, 그 다음에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점심시간을 40분 동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논술 2, 교육과정 A2, 교육과정 B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라톤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두렵거나 떨리는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심한 걸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여기 학원에 오셔서 직강이 아니시더라도 학원에 오셔서 시험 보셔도 좋습니다. 자리가 허락되는 한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날은 좀 넓은 강의실을 쓸 예정이니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요 시간표 참조하셔서 이런 식으로 시간 맞추셔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쉬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시별로 20분씩 드렸습니다.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정말 시험만 쭉 봐서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 40분입니다. 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40분까지 보면은, 시험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탈진. 완전 탈진돼요.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바짝 차려서 정답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3교시 시험장에 가셔서 3교시에 정신이 혼미해지시는데, 자, 겨우 오후 1시 정도까지 보는 시험에 무슨 정신이 혼미해집니까? 자, 우리는 이제 오후 5시 40분까지 내리 시험을 보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시험 보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 난관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심한 거를 연습하시면은 훌쩍 뛰어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선생님들 정말 시험장에다 핵폭탄 터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쟁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많은 문제 풀고 합격하는 겁니다. 자, 더블 모의고사에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40분까지 더블 모의고사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제 요 수업은 실전 모의고사 2반이에요. 실전 모의고사 2반에서 저희가 이제 제2회차 시험이고, 더블 모고로 봤을 때는 제4회예요. 지금 저희가 과목을 넘나들면서 더블 모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예 더블 모고로만 쫙 보는 반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저녁에는 계속 모고 봐서, 우리가 지금 올해 한 5천 문제 푸는데 내년에는 만 문제 푸는 반 개설할 예정이니까, 혹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자, 더블 모고를 때되는 대로 보고, 지금 정말 충분히 많은 문제, 5천 문제 정도 선생님들께서 잘 풀고 가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블 모고. 선생님들 시험이 겁나세요? 뭐가 겁나세요? 맞닥뜨려서 싸워보면 별거 아닙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라고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 높게, 실제 시험보다 시간 길게, 실제 시험보다 더 세게 연습하신다면 시험장 가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선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강하게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시험장에 가서 단 한 명 뽑는 시험에서도 반드시 1등으로 합격하시게끔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라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요날 우리 내일이죠. 9월 20일 수요일 날 아침부터 더블 모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